이 제품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트와이스 다이언 진짜 파운데이션 하네. 만 바르고 그냥 쌩얼인 척할 때. 남자들은 이거 몰라요. 내 피부라고. 뷰티 하네뜨입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은 승준열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승준열입니다. 오늘은 레드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입술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줘볼 거예요. 피부는 조금 매트하게 표현할 거고, 레드립 보조해주는 역할로 점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해주신 아티스트분 옆에 나와 계신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상기입니다. 레드를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데, 블러셔나 립은 조금 무디하게 색감을 죽여서 표현을 할 거예요.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맥 아티스트들이 얼굴에 막 이렇게 짜고 그거 알죠? 본 적 있어요. 네, 그거예요. 근데 이거 쓰면 확실히 메이크업이 좀 쫀쫀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찹쌀떡?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톤 보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쌩얼인 척 할 때 하면 남자들은 이거 몰라요. 내 피부라고. 진짜 몰라요. 화장한 줄 알았어. 맨 얼굴이라고. 이제 톤업 베이스를 바르는 이유는 이제 피부 톤을 한 톤 업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특히 피부 노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토너 크림 바르시면 이제 피부 톤이 좀 화사하게 되죠.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랑 섞어서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커버력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비율은 파운데이션이 1, 그다음에 컨실러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컨실러가 더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만 얇게 갈게요. 진짜 되게 소량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붓만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되고 있어요, 커버? 목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어주기,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할 거거든요. 볼 먼저 터치한 다음에 외곽으로 바깥으로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훨씬 쉽죠? 중앙 먼저 바르면. 눈두덩이가 베이스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섀도우를 올렸을 때 색감도 잘 안 먹고 유지력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랑 미간 사이사이 꼼꼼하게 베이스 해주셔야 돼요. 이 파우더가 프라이머 파우더라서 얼굴에 블러 효과? 이런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블러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좀 많이 써줘야 돼요. 한 이 정도 해서 브러쉬에 팍 묻혀서 얼굴 전체적으로 다 찍어주세요. 키드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를 해볼게요.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약간 1대1로 믹스해서 최대한 얇게 깔 때 커버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트와이스 다이언 진짜 파운데이션 안 해요? 토너크림만 발라요. 토너크림만 바르고 눈 메이크업 할 때 아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에요. 거의 눈감만 해요. 눈감. 그리고 쉐딩 쓸 건데, 이 제품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턱 쉐딩 할 때는 보통 여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턱이 조금 더 날렵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턱 아래 그림자 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해주셔야 그림자 효과로 턱선이 더 선명해 보이는구나. 입술 아래도 살짝 해주면은 입술이 입술 조금 이렇게 밑에 그림자 생겨서 도톰해 보이는구나. 요새 또 유행하잖아요. 해야겠네. 쉐딩을 스틱 쉐딩을 이용해서 윤곽을 잡을 건데요. 너무 얼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나중에 베이스가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여름철이라서 머리카락이 좀 잘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파우더 타입의 쉐딩으로 외곽부터 쉐딩을 해주세요. 근데 눈썹은 사실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 빈 곳만 조금만 채울게요. 대신 눈썹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앞머리 결이 좋으시니까 이거만 좀 더 살려볼게요.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 하고 꼭 스크류 브러쉬로 여기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안 잡아주면은 다시 눈썹이 원래 방향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붓기 전에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건데요. 쌍꺼풀 라인에 훨씬 안 끼고 안 번지고 섀도우 유지력도 높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는 한 번 더 파우더를 얹을 거예요. 그 눈썹을 그리실 때는 이제 섀도우를 이용해서 먼저 눈썹 틀을 잡아주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펜슬을 이용해서 빈 곳만 힘을 빼고 그리셔야 돼요. 이제 눈썹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는 이런 스크럽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쓸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바르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두덩이 전체에 그냥 가볍게만 돼 있으니까 깔아줄게요. 우리 블러셔 할 때 웃고 하잖아요. 애교살도 마찬가지로 웃는 상태에서 음영 넣어주면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애교살 밑에 부분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네. 진하게 음영을 주는 대신 점막이랑 비슷한 컬러로 언더 속눈썹 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약간 뒤트임해 준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눈이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레드를 이제 눈두덩이에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너무 처음부터 레드 컬러를 입히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눈이 부어 보일 수가 있고 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톤 다운된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 컬러를 바르실 때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넓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약간 버건디 컬러의 섀도우를 이제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세요. 이게 떴을 때 쌍꺼풀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와서 이제 색감이 살짝 보이는 게 더 이쁘거든요. 조금 짙은 레드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쌍꺼풀 뒷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줄게요. 우리가 큰 뷰러 쓸 때는 속눈썹 중간 부분은 되게 잘 올라가는데 이 양 끝에를 올리기가 되게 애먹잖아요. 근데 이 작은 뷰러 써주면은 앞이랑 뒤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도 그냥 기본적으로만 점막만 채워줄게요. 진짜 쉽게 점막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준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진짜 쉽게 점막을 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섀도우로 라인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이 얇은 눈매는 점막만 채우셔야 돼요. 블랙으로 꽉꽉 채워버리면 이제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리퀴드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좀 더 또렷하게 끝에를 빼줄게요. 딱 이렇게 마스카라 할 때 찍어놓고 이렇게 흔들어놓고 착 올려주면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포인트 주고 싶은 부위는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해서 그 부분에 하나하나 더 볼륨을 주면 속눈썹이 풍성해지겠죠? 이제 속눈썹으로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동공 시작 부위 먼저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속눈썹 끝에 붙이실 때는 이렇게 눈 뜬 상태에서 끝에를 붙여주시는 게 좀 잘 붙이실 수 있어요. 이제 픽서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속눈썹 결을 좀 살려줄게요. 언더 마스카라 바를 때 잘 못 바르겠거나 이렇게 살에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 마스카라를 그냥 붓이네요? 네, 그냥 붓에다가 마스카라 붙이신 다음에 언더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떴을 때 이렇게 동공 부위만 발라주시면 눈매가 좀 더 또렷해 보이면서 눈 좀 커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내 눈동자이냐. 드디어 입술 레드가 나왔네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립 펜슬이 원래 윤곽 잡을 때 많이 쓰잖아요. 물론 윤곽도 잡을 건데 이 안쪽에다가 한 번 더 올려놓고 그 위에 틴트나 립스틱 올려주면은 좀 더 쨍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영감도 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틴트 이제 써볼 건데 입술에 전반적으로 일단 올려두시고 브러쉬로 살살살 그라데이션해서 살짝 번진 입술 느낌으로. 근데 이게 레드립이 되게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은 그래도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는 약간 누디한 계열을 사용해서 크림 타입이거든요. 조금 시크하게 사선으로 블러셔를 할게요. 좀 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립도 좀 톤 다운된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랑 립은 최대한 누디한 계열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블러셔는 정말 생기만 살짝. 근데 약간 이런 메이크업 할 때 저는 코 같은 데도 살짝 해주면은 청초해 보인다. 블러셔를요? 네, 블러셔를. 만화에서 네. 빨갛잖아요. 뭔가 맞아요, 맞아요. 그림체가. 자, 이대로 나가도 사실 상관없는데 조금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점을 좀 찍어가지고 레드립을 좀 보조해볼까 해요.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 그냥 손으로 조금 눌러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코 쉐딩 하실 때 코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쉐딩을 해버리게 되면 코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가 기신 분들은 콧망울을 한 번씩 잡아주시면 코가 좀 더 짧아 보이거든요. 이제 T존 부위만 팩트 파우더를 이용해서 살짝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팔자나 여기 콧볼 있죠? 여기가 유분기가 많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하실 때는 이 부분만 살짝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드 포인트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컬러를 활용한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머지는 진짜 그냥 평소 메이크업에 입술만 이렇게 힘주면 되니까 따라하기도 쉬운 것 같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아이에다가 레드 포인트를 주실 거라고 하셔서 너무 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데일리하고? 뭔가 너무 좀 매혹적이야. 내 생각?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봐야겠어요.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또 메이크업을 받게 될지 너무 기대돼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